안녕하세요. 카젠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현대의 벨로스터 커스텀 핏 익스트림 드라이빙 에디션입니다. 약간 이름이 길죠? 이름도 길고 생소하죠? 차를 설명드리기 전에 커스텀 핏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커스텀 핏은 현대에서 어떤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H-옴부즈맨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존에 있는 차를 가지고 어떤 옵션들을 편의사양이라든지 파츠를 더해서 이런 차들을 만들어 달라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면 현대차에서 이제 상품성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차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 나왔었던 커스텀 핏 제품에는 소나타가 먼저 있었고요. 지금 이번 DNA 말고 전에 LF 때 소나타를 가지고서는 커스텀 핏 모델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i30 커스텀 핏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벨로스터 커스텀 핏이 나왔습니다. 근데 i30 커스텀 핏 같은 경우는 50대 한정으로 해서 이미 판매가 끝났고, 이 벨로스터 커스텀 핏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모델은 익스트림 드라이빙 에디션이라고 부르는데 한정대수 판매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계속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올 겨울에 팬스튜디오의 최민석 실장의 벨로스터 N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때도 이런 매트 그레이 색깔이었었는데, 무엇보다 옆에서 볼 경우에는 이 휠이 벨로스터 N에 들어갔었던 그 AMG 휠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런 데서도 그런 아주 하드코어 서킷카 같은 느낌은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커스텀 핏은 소비자가 원하는 차를 만들어 드린다라는 그런 의도가 가장 큰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핏이라는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살 수가 있어요. 이름이 참 기니까 그냥 벨로스터라고 부르겠습니다. 보시면 파츠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1.6 터보 모델과 같아요, 외관적으로는. 근데 얘는 차를 들어 올려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냐면 빌트인 쇼크 업서버가 들어갔고, 스테빌라이저 바도 들어갔고, 스프링도 더 강한 스프링이 들어갔고, 언더 브레이스 바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차의 성능을 좀 더 재밌게 타게끔 만든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겉에 디자인적인 것은 지금 차에는 없습니다. 인테리어는 간단히만 짚어드릴게요. 딱히 다른 게 없습니다. 보시면은 일반 벨로스터와 똑같아요. 이런 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실내 갖고 있는 장치들 모두 벨로스터 터보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빠진 편의사양이 없다 수준이에요. 얘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차의 옵션표인데 이렇게 됩니다. 원래 얘 기본 가격은 2607만원인데 판매 가격은 2895만원이에요 시승차는. 그리고 지금 옵션으로 들어간 게 시트 패키지 2, 테크 패키지 2, 와이드 선루프까지 스마트 센스 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가죽 시트도 천연 가죽이 들어갔고, 시트 패키지 2는 통풍 시트입니다. 그리고 테크 패키지 2는 요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죠.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보여드리자면은 메뉴는 일반 벨로스터와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연비 정보에서는 여기 스트립 컴퓨터와 기본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는 거고, 에코, 스마트, 노멀, 스포트, 여기만 바뀝니다. 계기판 전체가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변속기 온도까지 보여주죠. 다음은 콤파스,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로 이탈 방지 보조라든지 아니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어요. 오토파일럿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있고, 타이어 공기압 표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보시면 높이, 회전, 밝기, 표시 정보, 속도계 숫자 크기도 세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속도계 색상도 흰색, 주황색, 녹색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지금은 제가 주황색으로 해놓은 건데 바꿔보면 흰색이고요, 녹색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운전자 보조 기능은 방금 말씀드렸던 스마트 크루즈 이 정도가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센터 디스플레이는 지금 퍼포먼스 게이지를 띄워놨는데, 여기는 이제 터빈, 부스트바하고 G포스 게이지, 그리고 토크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재밌는 건 엔진 사운드예요.
엔진 사운드 출력을 하면 또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리파인드, 다이내믹, 익스트림. 그래서 익스트림으로 하면은 상당히 지금 소리 들리시죠? 이게 지금 스피커로 들어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밖에서는 거의 안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이내믹은 소리가 좀 작아지죠. 그리고 리파인드는 다이내믹이 좀 더 카랑카랑하죠. 그래서 음색까지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풀한 저음, 중음, 고음역, 그러니까 주파수를 조절까지 하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가속 페달 반응도도 보통 낮음, 높음 세 가지로 조절을 해서 가속을 엑셀러레이터를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서 이 사운드가 급격히 커지냐 이런 것도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마이 엔진 사운드는 여섯 가지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운전자마다 좋아하는 사운드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장을 해가지고 그 사운드를 듣게끔 해놓은 겁니다.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재밌죠? 요 기능만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센터페시아는 그대로고요. 여기 밑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드라이브 셀렉터, 그리고 통풍 시트도 지금 옵션으로 들어간 거고요. 또 이쪽에 스티어링 휠 열선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볼 적에 플라스틱만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두들겨보면 다 플라스틱이죠. 근데 이거 뭐 벨로스터도 원래 그랬으니까 어떤 소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컵홀더도 있고 또 이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시트는 스포츠 버킷 시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투톤이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볼스터도 살짝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몸을 적당히 잡아줘요. 근데 뭐 아주 하드하게 잡아주는 편은 아니고요. 이 허벅지 받침도 살짝 튀어나와 있고 괜찮습니다. 차가 그러니까 아주 벨로스타 N처럼 집어 던지면서 탈 차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아마 타협을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동식이라서 유추 받침도 조절을 하고 슬라이딩하고 높낮이 조절도 모두 전동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페달도 스포츠 페달이 들어갔고요. 벨로스터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해치 오픈은 여기서 합니다. 버튼이 여기 있어요. 전동식은 아니고 이렇게 가스식이고 공간은 노멀 버전과 변화가 없고요. 지금 이제 2열 시트를 세웠을 경우엔 짐 싣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턱이 상당히 깊죠. 범퍼 쪽을 부풀리게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도 드러내면 별도의 어떤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지 않고 펑셔 키트하고 삼각대, 그리고 저런 툴들이 들어있어서 이런 별도의 수납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죠. 그리고 얘는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열을 아예 접어서 그냥 두 사람만 편히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간이 이렇게 크게 나와서 상당히 짐 싣고 다니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벨로스터 익스트림 드라이빙 에디션의 2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 공간은 일반 벨로스터와 똑같아요. 공간적으로는 변화 없습니다. 일단 다리 공간은 괜찮은데 헤드룸은 확실히 좁아요. 닿진 않지만 주행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부딪힐 일이 많겠죠. 그리고 또 벨로스터는 비대칭 디자인이잖아요. 도어가 운전석 쪽은 하나, 조수석 쪽은 문이 두 개가 열려서 요 운전석 뒤쪽의 유리는 작습니다. 하지만 조수석 쪽 뒤쪽은 좀 더 크죠. 문도 열리고요. 그리고 벨로스터는 4인승이에요. 물론 뭐 앞에 앉은 두 명이 편히 앉을 차긴 한데 뒤에도 이렇게 시트는 구색은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컵홀더와 수납 공간이 있어서 사람이 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발 놓는 공간도 발이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떤 네 명이 편히 앉기엔 무리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쪽에도 네트도 갖춰져 있어서 수납 공간은 조금이라도 이런 것도 챙겼죠. 이쪽엔 레버가 있는데 당기면은 운전석이 젖혀져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기면 드나들기 쉽게끔 하는 거죠. 네, 이 영상은 원래 뒤에 아이를 태워서 카시트가 어떤지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사실상 태우기가 너무 어렵네요. 벨로스터가 문도 짝짝이잖아요. 저쪽은 안 열리잖아요. 운전석 뒤쪽은.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 고정쇠를 이쪽은 어떻게든 장착을 하긴 하겠는데 이것도 심지어 밑에 있지 않고 요 이소픽스 고리가 좀 띄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체결하려면 사람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체결하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루프라인이 상당히 깎여 있어서
뒤에 아이를 태우기도 어렵고 또 루프라인 때문에 아이 시야가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으면 더욱더. 그래서 사실상 벨로스터에 아이 태우는 거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제하는 게 낫겠어요. 익스트림 드라이빙 에디션 주행을 해보겠는데요. 시동을 걸어보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그래도 살짝 이제 엔진에 웅웅거리는 소리는 들어오죠. 근데 이게 뭐 시끄럽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차는 그리고 어떤 이런 다이내믹한 감성을 조금 느껴야 되는 차잖아요. 괜찮고 이런 운전대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는 진동이 살짝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뭐 크게 느껴지는 건 없고요. 얘는 그리고 1.6 터보와 마찬가지로 204마력 최고 출력에 26kg 포스미터 최대 토크를 내는 1.6 터보 가솔린 엔진이에요. 맞물림 변속기도 7단 DCT고 물론 매뉴얼 변속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크 서버하고 또 뭐 스테빌라이저 바 그리고 또 스프링 그리고 또 부쉬도 지금 더 단단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턱 넘을 적에도 전에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와 이건 정말 일반 도로에서 타기에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근데 벨로스터 익스트림 드라이빙 에디션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도로 주행에서도 꽤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사운드를 좀 바꿔가면서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은 이건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바꾸면 RPM도 한 4,500 정도? 400rpm 정도 띄우네요. 그리고 지금 리파인드로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꺼보고 달려볼게요. 확실히 이런 턱을 들어갈 적에도 적당해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데일리로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7단 DCT도 나무랄 게 없이 잘 맞물립니다. 근데 이 엔진이 좀 터보레그가 그래도 좀 느껴지는 건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핸들링적인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조인 느낌이에요. 오히려 저는 벨로스터 N은 투머치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이 오늘 커스텀 핏 익스트림 드라이빙 에디션 같은 경우는 얘 정도면은 괜찮게 물론 많이 자유로워져야 되지만 괜찮게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건 어떤 공간적인 거 그리고 이런 소재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을 좀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게 좀 있겠죠. 그리고 벨로스터과는 달리 이런 뒤에 팝콘 터지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건 나지 않습니다. 크게 그런 빠박빠박 하는 건 없어요. 오늘 그래도 고갯길을 좀 달려보려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꽤 잘 버텨요. 그리고 지금 끼고 있는 타이어도 지금 PS4거든요. 미쉐린 파일럿 스포트 4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꽤 차의 성능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세팅인 것 같습니다. 잘 받쳐주는 세팅이에요. 이렇게 할 적에도 앞코가 잘 말죠. 잘 바라보는 쪽으로 가죠. 이 길은 그리고 전에 M3CS를 달렸던 그 구간이에요. 대청댐 구간인데 보시면 네 뒤가 살짝 근데 벨로스터 N과는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은 있어요. 돌아나갈 때 느낌이 앞코와 뒤코가 딱 붙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최대 토크가 지금 27kg 포스미터인데 오버부스트가 또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2000rpm부터 4000rpm까지는 순간적으로 1kg 포스미터를 더 띄우는 기능도 현대차 최초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엔진 사운드를 한번 켜볼게요. 어떤지 보세요. 바로 익스트림 가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익스트림 가면 좀 인위적인 엇박자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정도에서만 타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가 약간 담력이 안 올라와요. 초반에 이 소리만 들어선 굉장하죠. 거의 뭐 이런 다운힐에서도 괜찮습니다. 버티는 게 나쁘지 않아요. 확실히 근데 지금 이렇게 툭툭 끊기는 사운드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않은 건 있습니다. 이번엔 다이내믹으로 바꿔볼게요. 네, 다이내믹은 한결 나아요. 매끈한 것도 있고, 그리고 DCT는 변속기 보호를 저 스스로 하려는 게 있어서 웬만해서는 안 내립니다. 단수를 뭐한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아예 매뉴얼로 두고 하면 그래도 그럼에도 안 내려요. 이렇게 감고서 튀어나갈 적의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그런 허둥대는 게 줄었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투둥 이런 불규칙적인 도면에서 두 동작, 세 동작 걸릴 그런 자세 안정화를 뭐 한 1.7, 1.8 정도만에 잡는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고, 이 부분은 확실히 그 빌스테인 좀 더 강한 쇼급 서버하고 단단한 그 스프링이 들어간 게 큰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지금도 이런 속도 방지 턱을 일부러 감속을 안 하고 넘어가더라도 확실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덜 피로해요. 그러니까 벨로스터 N 같은 경우, N 모델 같은 경우는 하드코어적인 좀 스포츠 성향을 완전히 끌어올린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공도에서는, 산길 같은 데서는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투머치 피로도가 있었는데, 이 익스트림 드라이빙 에디션, 아 이름이 진짜 길죠, 그냥 이 벨로스터 익스트림, 얘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적당한 바운싱과 그러면서도 이런 롤링 같은 것도 잡아주고요. 얘가 스테빌라이저 바도 들어갔고 또 밑에 언더 브레이스 바도 들어가서 그런 롤링 같은 거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런 다이내믹한 주행에서도 운전자에게 좀 안정감을 많이 주는 세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로백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정지 상태에서 보여드리자면, 그냥 정확한 측정은 아니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터보레그가 거의 모르겠죠? 지금 뭐 한 7초? 7초 중후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레이크는 근데 왜 이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브레이크도 보강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브레이크는 초반에는 좀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확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좀 운전자 입장에서는 제동 하다가 멈출 때는 멈춰주는데 초반부터 조절하기가 좀 쉽지 않은 세팅인 것 같아요. 이 시승차가 지금 총 주행거리가 거의 1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길이 안 났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태거든요. 다시 한번. 확실히 근데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차예요. 실제 생활에서도 고갯길만 있으면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세팅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투둑거리는 느낌도 좋아요. 저는 얘가 더 재밌어요. 가격도 싸고, 얘 지금 아까 얼마였지? 2,609만원? 수동? 수동도 괜찮을 것 같지만 지금 이 DCT가 별로 어깃장 나질 않아서 그냥 뭐 DCT 사도 다 집어넣어도 2,900만원 정도니까 데일리 펀카 생각한다면은 세컨카도 아니어도 되고 얘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을 때도 이건 타이어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타이어의 임계치가 높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얘는 그리고 또 마이너스 패키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끼고 있는 타이어는 PS4 썸머 타이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 시즌 타이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만원 빼줘요. 꽤, 좋아요. 이런, 지금 심지어 범프가 있는 이런 급코너였는데도 잘 감아줍니다. 네. 타이어의 조합도 믿을 수 있고요. 제가 참 웃으면서 리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재밌게 타고 있습니다. 이 변속기는 근데 참 보호 로직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건 좋네요. 정말 이런 짧은 코너에서 돌아나갈 적의 느낌이 재밌습니다. 네. 갖고 놀 수 있는 성능이라는 게 참
운전자에게는 재미를 주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갖고 놀기 안성맞춤인 장난감 같은 차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벨로스터를 갖고서 이제 커스텀핀 모델을 내놓은 익스트림 드라이빙 에디션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겉보기로 해서는 아유 무슨 끝물 모델인가 왜 이런 걸 내놨지 싶었는데 타보니까 재밌네요. 특히나 좀 이런 펀 드라이빙 요소를 다수 갖추고 있어서 요거 때문에도 매력이 있는 차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현대 벨로스터 커스텀 핏 익스트림 드라이빙 에디션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